지난 주말에 치러진 노르웨이 총선은 이른바 기후 선거였습니다. 석유 생산을 당장 중단할 것인가, 차츰 줄여나갈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인데, 유권자들은 즉시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총선에서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좌파 연합이 8년 동안 노르웨이를 이끌었던 보수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Vi har ventet, vi har håpet og jobbet så hardt, og nå kan vi endelig si vi klarte det. 이번 선거는 기후 선거로 주목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석유 산업의 향방이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석유 생산국이며 또한 세계 3위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노르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큽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은 노르웨이 전체 수출의 41%, GDP의 14%를 차지합니다. 일자리의 6%도 석유 산업에서 나옵니다. 석유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은 석유 생산과 시출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2035년까지 석유 시추와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사회 좌파당 등도 급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도 35%가 석유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총선 결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와 노르웨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동당은 일당으로 부상했지만 당 자체 득표율은 20% 후반대입니다. 따라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의 급진적인 석유 정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Dette her kan bli et historisk gjennombrudd og vendepunkt både for Rødt, men også for Norge. 당장의 풍요로움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이번 총선 결과가 석유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